상황에서 좀 헐렁해진 사람, 헐렁해졌으면 이제 그냥 바로 사이드로 갈게요. 인펜딩에서 밀고 보냈어요. 근데 상대 팔꿈치 이렇게 닫아놨잖아요. 근데 내, 뭔가 얘 상체가 되게 단단하게 느껴져요. 그럼 그냥 이 다리 빼고 빼고 이거 쭉 만세 하시면서 이 발만 접으시면 돼요. 이렇게. 펴서? 50, 50. 이거는 패스인가요? 점수 체계를 잘 모르겠나? 수입. 수입이죠, 점수 체계. 그리고 근데 상대가 뭔가 안 당겨져 올 것 같아. 딱 봐도 힘 세요, 너무. 그럼 전 그냥 이거 포기하고 여기서 근데 쭉 밀면서 사이드로 봤어? 잡는 것까지. 되게 쉽죠, 이건? 다시 보여주세요. 다시 보여드릴까요? 네. 타겨보세요. 아, 저는 괜찮아요. 잡아놓고. 근데 여기 세팅은 똑같이 해야 돼요. 그래야지 내가 이따가 이 판을 밀 수가 있어요. 밀 수 있으니까. 오, 다리 넘겼어요. 원래 우리가 아까대로라면 앉았다가 당겨야 되는데 안 돼. 다시 돌아갔다가. 밀면서 사이드까지. 다리 넘긴 거를 뒤로 빼는 게 중요해요. 이 다리가 여기 옆에 있으면 잘 밀지 못하는데 뒤로 와서 아예 이렇게 가요. 뒤쪽까지 와서. 추진력 삼아가지고. 자, 이거 해볼게요. 네. 네. 야.